아이들 마스터에도 이스터에그 비스무리한 게 존재합니다. 바로 이름. 과거부터 지금까지 아이돌들의 이름을 지을 때는 여러가지 특정의 의미나 형태, 사물의 이름을 오마주하거나 그대로 가지고 와서 써왔다고 합니다. 계절부터 시작해 특정 지명이나 의미를 포함한 단어, 말장난스러운 이름까지. 알록가 이야기, 오늘의 특집은 바로 아이돌들의 이름편입니다. 캐릭터가 많다 보니 아이마스 내에서 이름 혹은 성이 똑같으며 한자마저 똑같은 경우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가장 알기 쉬운 예로 앞에서 이야기한 두 날개, 이부키 츠바사와 카시와기 츠바사가 있습니다. 2부에서 이야기했지만 이들의 이름인 츠바사는 날개를 의미합니다. 이들 외에도 이름이 겹치는 아이돌들이 많은데 빠르게 전체적으로 나열하면 신데렐라의 유자키 카오루와 사이드엠의 사쿠라바 카오루, 윌리언의 마카베 미즈키와 신데렐라의 카와시마 미즈키, 사이드엠의 이사시키와 신데렐라의 이치노세시키, 윌리언의 나나오 유리코와 신데렐라의 오오니시 유리코, 사이드엠의 아키치키 류와 신데렐라의 마츠나가 류, 윌리언의 마츠다 아리사와 신데렐라의 모치다 아리사, 신데렐라의 키무라 다츠키와 사이드엠의 사카키 다츠키, 사이드엠의 키타무라 소라와 신데렐라의 노노무라 소라, 신데렐라의 시노아라 레이와 사이드엠의 카구라 레이, 신데렐라의 히노 아카네와 윌리언의 노노아라 아카네, 시나 노리코, 쿠다 노리코, 아사노 후카, 토요카 후카, 마츠오 치즈르, 니카이도 치즈르, 이주인 메구미, 포코로 메구미, 호조카렌, 시노미아 카렌, 스기사카 우미, 코사카 우미, 마카바야시 토모카, 텐쿠바시 토모카, 마키아라시오, 키타자와시오, 이마이 카나, 야부키 카나. 둘이 동명인 걸 넘어 3명이 동명인 경우는 요코야마 나오, 카미야 나오, 오카무라 나오 이렇게 있습니다. 성인 동명인 경우도 빠르게 나열하자면 신데렐라의 요코야마 치카, 윌리언의 요코야마 나오, 사이드엠의 타치바나 시로, 신데렐라의 타치바나 아리스, 윌리언의 타나카 코토와 샤이니의 타나카 마미미, 신데렐라의 이주인 메구미와 사이드엠의 이주인 호코토, 윌리언의 모츠츠키 안나와 신데렐라의 모츠츠키 히시리. 그 외 가족이라 성이 같은 경우는 당연해서 제외하겠습니다. 성이랑 이름이 반대 같은 인물로는 시마우루 우즈키와 우즈키 마키오, 오쿠무라 유우키랑 유우키 하루가 있으며, 신데렐라 시리즈는 아이돌이 많은 만큼 성이랑 이름이 똑같은 아이돌도 있는데 후지모토 리나와 마토바지사가 있습니다. 토쿠가와 마츠리, 미야모토 프레드리카. 이들의 성은 대충 아는 분들은 아시겠죠? 토쿠가와 마츠리의 성 토쿠가와는 토쿠가와 이에야스와 같은 성이며 외로 표기법으로 토쿠가와보다는 토쿠가와 마츠리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미야모토 프레드리카의 성 미야모토는 미야모토 무사시와 같은 성이며 이 미야모토라는 성은 일본에서도 거의 흔하게 보이는 성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옛 인물이 모티브인 성 외에도 현실에서 동명이거나 모티브인 경우도 있는데 신데렐라 시리즈의 누님 아이돌 타카시 레이코의 성 타카하시는 올스타즈 미우라 아즈사의 성우 타카하시 치아키씨랑 같으며 실제 캐릭터의 설정 대부분이 치아키씨를 모티브로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레이코 외에 성 혹은 이름이 아이마스 성우들하고 발음 면에서 같은 경우가 있는데 아마미 하루카의 하루카는 카스가 미라이 담당 성우인 야마자키 하루카씨와 손다치요코 담당 성우인 시라이시 하루카씨가 있으며 이 시라이시는 시라이시 츠무기도 있습니다. 타치바나 아리스와 타치바나 시로는 코바야카와 사와이 역의 타치바나 리나씨와 히사카와 나기 역의 타치바나 히나씨가 있으며 류자키 카오루와 사쿠라바 카오루는 쿠루사키 치토세 역의 사쿠라 카오루씨, 히쿠시 마코토는 아스나 형님의 쿠루카와 마코토씨와 유우키 하루 역의 코이치 마코토씨, 마이야마 아유무는 히메노 카논 역의 무라세 아유무씨, 이초노세 시키와 이세야 시키는 디노미아 아스카 역의 아오키 시키씨, 아베 나나의 마카베 위즈키 역의 아베리카씨가 있습니다. 현실에 있을 법한 이름들은 대부분 성우 혹은 일본 배우나 기타 인물들하고 한자 면에서는 틀려도 발음 면에서 같은 경우가 있습니다. 전부 다루기에는 방대하니 이런 분들이 있구나 정도로만 생각해주세요. 이렇게 3부까지 해서 이름 관련 시리즈 3부작이 끝났습니다. 처음에는 특이한 주제로 받은 거지만 이걸 그냥 랭킹으로 끝내도 되는 걸까 해서 좀 방대하게 준비를 했습니다. 또 방대하다고 해도 제 역량 부족으로 몇몇은 제외되거나 빠진 부분이 있지만요. 그런 부분은 여러분들이 댓글로 보충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고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